안녕하십니까. 도라이 성형외과 조재호입니다. 김윤건입니다. 오늘은 라스트 다이어트와 예. 비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 대단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라스트 다이어트. 근데 세상에 이제 과체중 비만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신데 과체중 비만의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비만과 과체중은 동의어 아니죠? 그럼?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 마른 비만이라고 있어요. 말랐는데 비만이 될 수 있나요? 네.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체중과 무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이 있고 비만한 사람들 중에 과체중인 사람도 있고 비만한 사람인데 정상 체중이거나 체중이 낮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건강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우려되는 정도로 네. 심각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영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만이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병도 일으키고 소위 말하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성인병에 영향도 미치고 네. 그 반대로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 비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네. 깜빡깜빡한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떨어지고 네. 비만이 정신, 신체, 감정에 다 작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만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그렇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참 멋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네. 필요한 사람, 처져 있는 사람, 네. 심지어 통증까지 다 작동하는 것으로 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신에 관련된 문제,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 사업,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교통사고율까지 그렇죠. 뭐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네. 삶의 영역에서요. 어쨌든 우리가 비만은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네. 라스트 다이어트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해서 네. 새로운 건강을 얻는 분은 그분과 그 가족들은 놀라운 균형 상태와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바꿔버리죠. 그렇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또 다이어트에서 피해야 되는 음식. 라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식단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킬 수 없는 식단은 네. 드릴 수가 없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꾸준하게 즐겁게 보고 왔던 음식, 들판에서 나는 음식 그 전부를 골고루 제철에 먹는 것이 네. 그것이 훌륭한 식단이고 살 빼는 식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진 그룹들을 얘기하면은 상추하고 신선한 야채하고 차돌베기를 그냥 굽지 않고 삶아서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삶아서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한 거죠. 생 것과 요리한 것, 그 다음에 들판과 산과 그 다음에 바다, 계절 다 항상 적절하게 제철에 그 다음에 내 주위에서 이런 거 위주로 하되 못 구하면 멀리서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 결국은 그런 거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없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쩌면 그게 제일 현명한 그런 식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에 그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이 안 되는 음식 구분하고 찾거나 그러니라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나오는데 해마다 나온다는 소리는 딱히 이번 해에 나온 게 대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죠. 해마다 새로운 박사님들 나오세요 계속. 그러니까 과학자도 나오고 박사님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비만의 그 비밀을 발견했다. 그거 나오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더 오래된 거죠. 그렇죠. 수천 년 된 건데 그건 사실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왜 그 무조건 굶거나 단기간에 그 다이어트를 막 확 한다거나 이런 거 어때요? 지난 30년 연구 결과 나왔는데 우리 몸이 우리가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넣고 칼로리를 빼고로 체중 접근을 했는데 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이 적게 먹으면 비상사태야 그러면 안 쓰고 아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다이어트하면 원래는 지방을 태우려고 적게 먹었는데 더 지방을 보관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네. 오히려 내장 지방이 더 많아지고 네. 지방간도 올라가고 그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적게 먹는 것은 실패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 운동선수 말고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 들고 네. 운동선수도 은퇴 뒤에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간헐적 다이어트 나름대로 또 거기에 또 이론이 있겠지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소수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네. 들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 단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100명 중에 뭐 한 두세 명? 저는 그 정도 외의 사람들은 즐겁게 하루 세끼 식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체중 관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러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인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애한테도 그걸 시킬 수 있나? 제 자녀한테 그걸 시킬 수 있을까? 그냥 전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가족에 권할 수 있느냐? 네, 네. 권할 수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 라스트 다이어트가 크게 어떤 걸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치료가.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자고 움직이고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교정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100여 가지 이상 혈액검사 통해서 그분이 영양이랑 소화랑 대사의 불균형을 찾아서 모자란 거는 채워주고 지나친 거는 제거해줘서 건강했던 그 시절로 돌려놓는 그런 접근을 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오셔서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코칭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과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많은 대화를 통한 코칭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언급하기에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방을 잘 분해하는 체질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먹었던 것들을 잘 분해할 수 있게 그렇게 몸을 바꿔나간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방이 잠잘 때 분해가 안 되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나도 잠잘 때 지방이 분해가 돼. 그렇죠. 이거 너무 괜찮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바꾸는 치료가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다. 오늘은 라스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 저 김용근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가로수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네. 중요한 거 있으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